옛날에도 오얏나무 아래에서 바늘 고쳐 쓰지 말고 그리고 참외 가까이에서 신발을 신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고위공직자 또는 공직자라면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제도화시키기는커녕 자신이 가진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 또는 친인척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이익을 보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작년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신의 가족 회사가 그 관련한 피감 기관으로부터 많은 그 공사를 수주한다든지 또는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그 이해 충돌에 대한 방지가 없던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제도화돼야 되고 가장 그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공직자들의 이해 충돌 상황을 막아내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다수의 국민들이 제도화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